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합니다. 국민통일방송 시작합니다. 국민통일방송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정혜영 기자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1주년 발표 토론회 현장 소개하고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모시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2월 17일 워싱턴 DC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주년 토론회 현장을 국민통일방송 정혜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주년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이정훈 그 외교부 인권대사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을 해서 기획을 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2월 17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세대 법률연구소와 북한인권위원회,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부시 대통령 기념위원회, 이렇게 총 4개 단체가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이정훈 인권대사의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Today we're here not only to celebrate. 오늘 저희는 UN 코이 보고서 1주년을 기념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정부가 있는 평양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북한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네. 이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주역 3인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해서 총 3인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그리고 커트 캠벨 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이정훈 인권대사, 그리고 새누리당 혁신특별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 그리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탈북자 정광일 씨와 이순실 씨가 당시 북한인권 침해 상황 증언을 위해서 이날 함께 자리했습니다. 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주역은 사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았는데 어땠습니까? 예, 커비 위원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북한의 희생자들이 용감하게 증언을 해줬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할 수 있었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들은 유엔에 직접 와서 유엔의 고위층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령 다른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겪은 것을 알린 것만으로도 새롭고 굳건하며 용감한 진척입니다. 네, 방금 커비 전 위원장이 언급을 했듯이 유엔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온 결과가 지난해 2월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였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2013년 3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 한 차례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북한이 보통 이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분쟁 지역에서 그곳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이 아닌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 후 1년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2014년 2월 17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인권 유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버금이 간다. 네. 이런 말이 명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참혹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 인권 유린의 책임이 북한의 지도부에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북한 인권 결의안 내용도 사뭇 달라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거론이 된 것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입니다. 2003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후 유엔 총회에서도 10년 넘게 결의안이 쭉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고서 발표 이후에 이게 사뭇 달라졌는데요. 지난해에 발표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인권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이 북한 당국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를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 지도부가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어간 건데요. 그래서 지난해 유엔총회를 통과한 결의문에는 이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굉장히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누구보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태북 주민들일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 소감은 어떠신가요? 예, 일단 그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수용소의 실태를 적극 알렸던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정광일 씨입니다. 정광일 씨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뭐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특히나 유엔 안보리까지 지금 가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저희 목적은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어떻게 하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김정은을 ICC 제소하기 위한 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1주년 기념 토론회가 단순히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의 보고서의 권고 내용이 유엔 인권의사회를 거쳐서 유엔 총회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선정되는 등 이 보고서의 취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시민단체와 국가정보기관들, 또 유엔이 각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때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CY 레포트에서 얘기했듯이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을 어떻게 반인도 범죄로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이제 찾는데 할애를 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고양화시킬 것인지 그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를 전파를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예, 북한 최고 지도부를 어떻게 하면은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 최고 지도부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아까 말씀드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서 그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정식 의제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3년간은 안보리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당국자들을 당장은 이 국제사법체계에 회부하지 못하는 게 아쉬운 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에 대한 증거 수집이 계속 이뤄질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조만간에 서울에 설치돼서 활동을 시작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장사무소는 서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또 가해자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향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국제사회 시선이 한국 서울로 쏠릴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이 한국에 대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고요? 예,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그 세계인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잘 알려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남한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과연 북한 주민 몇 명이나 유엔 보고서에 대해 알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그들의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릴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그들의 국가와 지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라디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저희 대북방송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혜연 기자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영 기자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서울의 현장 사무소가 드디어 설치가 됩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지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김태훈 변호사님 모시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기류가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은 이제 유엔의 이제 그 제네바의 인권위원회 사실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3년에 결의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 이제 결의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그것이 정식이었던 인권 침해이긴 한데 그래도 그 북한이라는 게 원래 고립된 나라고 또 그 정치적인 그 환경이라든지 또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러한 그 주민들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꼭 위정자였던 인권 침해로 이렇게 직결되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 이제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그것이 명백한 인권 침해다. 법률적으로도 또 그것이 반인도 범죄와 해당된다. 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판정이 내린 거죠. 네. 그래서 의미가 아주 남다르다고 봅니다. 그 보고서 발표 1주년 기념 토론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뜨거웠고 그러니까 전국의 세계에서 모든 그 북한 인권의 가장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서 어떻게든지 그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 그 COI 리포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이행을 하고 실천할 것인가. 여기 아주 초점이 맺혀졌습니다. 네. 올해 주목되는 게 조만간 서울에 설치가 될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입니다. 보통 유엔 현장 사무소는 분쟁 지역에만 설치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나라에 현장 사무소가 설치가 되나요? 될까요? 예, 이게 그것이 또 하나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이게 그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COI는 이제 그 전에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국가들에 대해서 설치된 일은 있었는데 그 후속 조치로서 이렇게 현장 사무소가 설치된 것은 제가 아는 한 이것이 최초의 케이스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을 대상으로 유엔 인권 현장 사무소가 설치된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그야말로 참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지나칠까요? 6.25 때 북한군이 남한에 남침을 했을 때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남침은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이와같이 반인도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마치 소프트 파워, 유엔군이 남한에 진주를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아주 획기적인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게 될까요? 예, 이제 첫째가 그 유엔 총회 결의안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침해 상을 하나하나 다 감시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COI 리포트에서 강조했듯이 그 인권 침해 사례를 증거를 수집합니다. 예. 그래서 반인도 범죄로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증거를 이제 확보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나 NGO나 시민사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NGO들의 역할을 네트워킹을 한다. 네. 아까 조율을 하고 역할 분담을 시키고 이러한 허브 센터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 활동의 주무대가 되도록 하는 네. 그런 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서 비저빌러티, 즉 북한 인권에 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증폭시킨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아주 큰 사명이 있습니다. 예. 이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의 규모나 운영 방식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 사무소라는 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필드 베이스드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현장 기반 조직이 됩니다. 네. 약간 좀 추상적인 의미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현장 사무소가 좀 알아듣기 쉬우니까 아마 보통 아마 지금 추측컨대 4월 중에 한 4명 내지 5명 정도가 일단 아마 들어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도 광화문의 글로벌 센터 쪽으로 아마 장소도 잡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운영 방식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이 아주 그 독립기관입니다. 유엔은 그 현장 기반 조직은 그야말로 유엔의 하나의 유엔 자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독립적으로 어느 국가나 어느 단체나 여기와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유의 아까 주어진 네 가지 사명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에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들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주된 목적이 북한의 그 인권 침해자들,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비롯한 최고 지도부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증거로 이제 축적을 해서 거기 아마 사용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북한 당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북한이야말로 그야말로 그 히스테릭하다 할까 아주 상당히 지금 아주 아픈 데를 찔렸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총력 애교를 펼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뭐 이수영 외무상이라든지 여러 강석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세계 오면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지금 아주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현재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장 사무소야말로 바로 우리나라에서 10년째 미뤄지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무니까 미루니까 유엔에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국회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건 당연히 아주 획기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 큰 역할을 하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도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또 유엔 현장 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지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김태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혜영 기자 김태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기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이었습니다.